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사용되던 고사양 랜드 플래시 반도체를 차량용으로 확대한 것인데요. 저는 삼성전자의 행보에 대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의 둔화로 반도체 공급 역시 정체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약 310조 원에 달하는 스마트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카 시장 규모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시장 증가율도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반도체 업계의 세계 1위인 삼성전자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겠죠. 안녕하세요. 보이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최근 양산하는 차량용 반도체 EUFS와 미래 성장 동력인 스마트카 시장에 대해 삼성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EUFS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사양 반도체 EUFS는 초당 850MB의 연속 읽기 속도와 45,000 IOPS의 이미 읽기 속도를 구현하는 내장용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성능적인 측면에서 EUFS는 현재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로 주로 사용되는 eMMC 5.0보다 낮은 전력 소모와 데이터를 읽는 속도가 3.4배에서 6.4배 정도 빠르며 크기는 같으나 저장 용량이 2배 이상 많아 빠르고 효율적인 데이터 입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eMMC의 경우 반이중통신을 사용하는 반면에 EUFS의 경우 전이중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동시에 송수신될 필요가 있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EUFS는 오랜 기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리프레시 기능과 자동차 엔진과 주행에서 발생하는 열을 감지하는 온도 감지 기능을 탑재해 안정성을 갖추었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차량용 EUFS 양산의 이유가 반도체 업계 1위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한 것만이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몇 년에 걸친 삼성전자의 대내외적 행보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삼성전자는 2017년 4월에 삼성촉진펀드를 통해 이스라엘 스마트카 반도체 업체인 발렌스에 6천만 달러를 공동 투자했습니다. 발렌스는 첨단 인포테인먼트, 운전자 보조 시스템, 텔레매틱스 시스템 등에 활용되는 데이터 전송 기술인 HD-BASED-T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분야의 기술 확보를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오토모티브 혁신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고, 자율주행 플랫폼과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글로벌 강자인 TT테크에 7,500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2015년 12월 9일에 삼성전자는 자동차 전장 사업 진출을 위해 전장 사업팀을 신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가전, IT 모바일, 반도체 부품의 기존 3대 사업 부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팀을 만든 이유는 스마트카 시장의 비전이 있고 그만큼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최근에는 삼성이 인수한 하만의 자율주행 및 첨단 운전자 시스템을 전담하는 전략사업 유닛을 신설해 전장사업의 핵심 기술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대내외적 움직임을 종합해봤을 때 차량용 EUFS 양산은 반도체 시장 1위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수년에 걸쳐 준비해온 전장사업과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 탑재된 모든 스마트 전장 시스템에는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스마트카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반도체 시장 규모도 확대되어 삼성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동시에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훌륭한 공급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양 EUFS의 지원 아래서 더욱 정교한 텔레매틱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개발해 앞으로의 스마트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뿐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약 10배에 달하는 스마트카 시장 전체를 겨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려요.